1년 전 오늘 9시 40분에 북한이 판문점에 남북 공동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그 폭발 시간 9시 40분에 맞춰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의 공동 입장을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남북을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1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임하다가 1년 전 오늘 바로 이 시간 세금 280억 원이 투입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파되었다. 우리 국민의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한은 철수한 GDP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대적 군사 행동을 선언하며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미 오래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은 마침내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 적화 통일 의지를 천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시켰다.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 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 귀리 맞추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모 여당 중진위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면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결국 1년이 지금 지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 규명은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이행이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하다.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위한 대못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을 맞아 가짜 평화로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대상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라. 둘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6월 16일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1동.